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은 꽃들이, 예쁜 꽃들이 엄청도 많이 핍니다. 이 꽃은 인동초 꽃이었었고요. 이 꽃은 섬초롱 꽃이고요. 섬초롱 꽃도 요즘 한참 피어 있습니다. 바흐스미 농원의 시골집에 이 꽃은 의아리 꽃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스타 데이지가 많이 피어 있는 꽃이랍니다. 비가 한바탕 내려줘서 그런지 오늘은 물을 안 줘도 심어놓은 야생화 꽃들이 죽지 않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이면 실록의 계절 연초록의 잎으로 변해가는 나뭇잎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초록초록초록 예쁜 색상의 나무들을 보면서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이 장미꽃이 한참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한 바퀴를 바흐세미 농원을 한 바퀴를 삥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겨순 고추에 겨순 제거하여 주는 날인데요. 겨순 한 30분 정도 따주다가 잎사귀 따주다가 이렇게 핸드폰 열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명작꽃이 봄에만 피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한참 예쁘게 한두 개가 피어 있어가지고 완전 예쁜 그 자체입니다. 여기는 할미꽃이 쫙 있는 곳인데 할미꽃이 지고 나면은 이렇게 사스타 데이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엉겅퀴 꽃도 보이고요. 엉겅퀴 꽃은 저희 집에 이제 토종 엉겅퀴 꽃이 예전서부터 이 바로 집 위에 엄청도 많은데 잘라내도 엉겅퀴 꽃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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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산철쭉도 늦게 피는 철쭉도 지금 예쁘게 피어 있고요. 핸드폰 위로 영상 찍으면서 요 꽃은 엉겅퀴 꽃이랍니다. 엉겅퀴가 뭐 효능이 엄청 좋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는 엉겅퀴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애초기로 잘라내도 그렇게 남아 있답니다. 오늘 하늘이 엄청도 맑고 청명하죠. 완전 가을 날씨처럼 드높은 하늘에 초록초록초록 파랑파랑파랑 하늘이 보이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15분 영상으로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이 꽃은 뭐냐면 의아리 꽃이에요. 곳곳에 의아리 꽃을 심어 놨더니 이 심어 놓은 지한 10년, 20년, 30년 일이 되니까는 엄청도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답니다. 요즘에는 뻐꾸기가 뻐꾹뻐꾹뻐꾹 하면서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바로 저희들이 말하는 자주달개비 꽃이에요. 자주달개비 보라색 꽃이 예쁘죠. 이것은 북꽃이고요. 요즘 이렇게 한참 피어 있답니다. 자주달개비 꽃은 아침에는 이렇게 피어 있다가 한낮 되면은 꽃이 안 보여요.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전 시간에는 이렇게 활짝 자주달개비 꽃이 피어 있답니다. 엄청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꽃 한번 피고 나면은 이거 싹 잘라줘야지 돼요. 보라색 붓꽃이 예쁘죠. 저희는 이제 이게 5월 음력 5월 5일 단오 정도 되면은 꽃창포처럼 창포처럼 붓꽃이 많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뻐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꽃구경은 실컷 합니다.
저 위로 반성나무, 주먹나무, 지팡나무, 휘향나무, 휘향나무 많이 보이죠? 오래되니까는, 나무들이 오래되니까는, 엄청도 예쁜, 모습으로 변해 있답니다. 영상 찍으면, 제가 갖고 놓고 있는 화분들 보세요.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화분, 요렇게 야생화 꽃이 뿌려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은 의외로 예쁘답니다. 화분 엄청 많지요? 요거 다 제가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완전 정원에 온 것처럼. 요 할미꽃 모종 씨앗 뿌린 게요. 이제 뿌린 지한한달 요거는 1차 작업한 건한달 지나니까 싹이 예쁘게 나기 시작했고요. 나머지는 스티로폴은 지금 뿌린 지 3일 정도 돼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요렇게 제가 할미꽃 모종 씨앗을 뿌리는데요. 자꾸만 해보니까 의외로 간단하고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하고 그랬지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가락꽃도 보이며, 뜰에다가 쭉, 이렇게, 요 꽃은 카라꽃인데요. 와, 예쁘다. 카라꽃 예쁘죠? 분홍색이랑 노란색이랑 완전 작품 같아요. 벌써 6분이 지나가네요. 찍을 거는 엄청 많은데, 시간은 자꾸 금방금방 이렇게 핸드폰 열고서는 영상 찍으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물 주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꽃은 다할리아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쑥쑥, 비를 한번 맞더니 쑥쑥 자랄 것 같아요. 물 주는 시간을 절약했어요, 오늘은. 살짝 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물 주는 시간을 줄이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이 9cm 포트에 담아져 있는 할미꽃, 예쁘죠? 요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시골집에 오셔가지고 가져가세요. 제가 택배나 이런 거는 가져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에 와서 가져가시면 된답니다. 요게 상추인데요. 양상추예요. 양상추인데 저희가 이제 생채라고 부르는데 맛있어요. 노루중 꽃도 이렇게 보라색처럼 보이는 게요. 붉은색이고요. 미색이고요.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오늘은 엄청도 맑으네요. 청명한 5월에 오늘이 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짜 기억하려고 이렇게 텃밭 농사 지면서 영상 찍는 거고요. 제가 오늘 고추밭 고랑에 부직포도 깔아줬고요. 그리고 겨순 따기도 해줬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억하느냐고. 이 꽃은 인동초 꽃인데요. 열매는 쓰나? 그런 말 있잖아요. 인동초.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금운화라 그래가지고 금색도 보이면서 은색도 보이면서 하는 금운화 꽃도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즘 한참 예쁘게 피어 있어요. 금운화 꽃하고 인동초 꽃하고 의외로 향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금운화 그리고 인동초. 요즘 한참 예쁘게 피어가지고 향기가 엄청 좋아요. 더더욱 심어놓은 거가 이렇게 초록초록초록하고 쑥쑥 쑥쑥 자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이 항상 많이 심어놓고 이렇게 오이 지주대 다 타고 오이가 올라간답니다. 벌써 9분 30초가 지났다. 영상만 찍으면 이렇게 시간이 자주자주 빨리빨리 갑니다. 오이 이렇게 지주대로다가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오이가 한쪽에서는 꽃이 피더라고요. 이제, 오이는 물만 주면 돼요. 오이 키우기는,
물만 많이 주면 오이가 쓰지 않고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데 오늘은 밤새 비가 살짝 내렸기 때문에 물 주는 시간을 절약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도마도 보세요. 도마도 꽃도 이렇게 피더니 도마도가 주렁주렁주렁 열렸어요. 와, 벌써 10분이로 지난다. 오늘도 이렇게 찍다 보면 찍을 게 많아가지고요. 아, 이제 밤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나 그랬더니 밤꽃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밤꽃 향기가 꽃필 때 되면 향이요 정말로 좋아요. 와, 까톡 하는 게, 요 꽃은 뭐냐면은 클레마티스 꽃. 5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정원 가꾸기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알리온 꽃인데요. 예쁘죠? 정말 크기가 엄청 크게 점점 이렇게 큰 성어리로 알리움 꽃이 된답니다. 와, 11분 벌써 지났네. 3분만 찍고 끊어야지. 카톡하고 카톡도 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문자가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클레마티스 꽃 보면서, 와, 사스타 데이지 꽃 보면서, 저희 집이 천상의 하원이랍니다. 제가 가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천상의 하원이라고 불러요. 직접 사람 안 사고 제가 잡초도 뽑고. 요거 무슨 꽃이게요? 요게 섬초롱 꽃인데요. 이게 번식률이요 엄청도 많아가지고 한 거의 여기다가 매폴기 심어놓은지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니까는 엄청도 많이 퍼져요. 그리고 요즘 자객꽃이 한참 예쁘게 겹자객 예쁘죠. 완전 꽃동산이랍니다. 2월달서부터 2월달에 피는 꽃, 3월, 요거는 토플이에요, 토플. 꽃 이름이 토플이랍니다. 하얗게 완전 예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예쁘답니다. 요 꽃, 클레마티스 꽃도 보라색도 보면서, 12분 벌써 지나가지고, 이제 끊고서는 저의 할 일 하고, 오늘 목요일은, 노인복지회관에 1시서부터 3시까지 수업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에다가 나갈 겁니다. 와, 하늘도 맑고 천상의 하원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에서 영상 찍으며 이렇게 잠시 15분 영상으로다가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일하다가 일 많이 하면 힘들으니까 고추의 곁순도 이렇게 따줬답니다. 요거는 아사기 고추 제가 20개를 심어놨는데 쭉쭉쭉쭉 잘 피어납니다. 아사기 고추 20개에 고추물 일반 고추는 500개 심어놨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오늘 곁순 따기 해주고 있다고 영농일지 텃밭농사 곁순 따기 이렇게 쫙 곁순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 훑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아다리 위서부터 꽃 피면서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 빨렸나? 천천히 해야지 되는데 찍을 거는 많고 빠른 시간 내에 15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직포 제가 깔아줬어요 오늘. 그렇다고 영상 찍는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은 바오세미의 농원에서 시골집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늘 엄청 맑지요. 그래서 더덕 향기도 냉는 향내 맡으며 의아리꽃 향내 맡으며 인동초 금은아꽃 향내 맡으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끝! 하면서 핸드폰으로다가 제가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은 전혀 안 하니까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바오세미입니다. 합니다. 뻐꾸기가 저쪽에서 뻐꾹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들이 찌르륵 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